여자들이 주거를 선택을 다 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말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단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수리비. 수리비가 그렇고, 이게 뭐, 일단 집을 딱 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첫째. 아파트가 깔끔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뭐, 보온이니, 뭐, 이런 건 많잖아요. 난방이 잘 안 된다. 난방기가 더 든다. 이런 거. 자, 경매의 목적은 뭐죠? 예? 예, 돈 벌려고. 경매의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호의호식. 내가 이 집 들어가서 호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투자용으로 하는 겁니다. 투자용으로. 옛날에 황제들이 정복전쟁할 때 계속 궁궐에서 쉬든가요? 같이 말 타고면서 괴로운 꼴을 당하든가요? 그죠? 같이 이동하고 힘들게 삽니다. 정복하려면. 그 다음에 정복이 끝난 다음에 쉽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편안하게 하면서 돈 벌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목적은 돈이다 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수리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거꾸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느낌은 낮게 낙찰됩니까? 높게 낙찰됩니까? 낮게 낙찰됩니다. 왜? 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비용을 집을 뜯어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깔끔한 집에서 살아본 사람이 둘이서 단독주택을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수리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이깁니다. 안 살고 싶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사당동 단독주택을 살 때, 사당동 단독주택을 살 때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세면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철골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지 보셨어요 혹시? 세면이 한 노후되다 보면, 20년쯤 되다 보면, 그, 철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으면 깔끔하게 안 나와 있죠? 녹이 쓸어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쯤 관리하는 집이었고, 각 층마다 방수 때문에 물이 새니까, 집에 쓰는 그 장판 있죠? 장판을 뜯어다가 앞에 베란다에 있다가 막아놔. 완전 누더기 같은 집이죠. 그 다음에 페인트가 거기에 사는 그 집주인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또 색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간 페인트를 얻어다가 노인네니까 그냥 뭐 개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냥 빨간 페인트를 발라서 온 집이 빨갰어요. 혹시 빨간 집 보셨어요? 서울 시내 다 돌아다녀도 빨간 집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빨간 페인트가 떨어져 있죠. 아까 철골에 들어다니는데 페인트가 붙어 있겠습니까? 페인트 떨어지면 이렇게 손대면 뚝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좋으냐? 전기줄이 그 집을 층층 묶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전선 있지, 빨래줄 있지, 또 그 제가 전기공사 하는데도 한 500에서 700 정도 들었습니다. 그 집이. 전선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야 이거 사놓고 저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줄이려고 전기공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기업자가 탁 보더니 나중에 불날 위험이 있다 이거죠. 누전의 위험. 에? 그러면 돈 들여서 사놓은 거 불나와서 확 꼬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안 된다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선이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단추만 이렇게 있잖아요. 단추가 아니고 밖에 아예 전선이 노출돼서 다녀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불 나기까지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대해 투자한 돈이 3,500만 원인가 수리를 했습니다. 뭐 창틀 다 고쳐야 되죠. 어떤 데는 창틀이 어떻게 됩니까? 눌려서 창문 안 열리는 집 있죠? 삐걱삐걱 하다가 안 열리는 집 있어요. 뽀개 내고 다 이렇게 샷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다 페인트. 방수 페인트 한번 발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장판을 걷어내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한 두 달 가까이 했어요. 그래도 그 집에 대해서 팔고 나서 2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자, 낡고 후지니까 많은 사람이 덤비더라 안 덤비더라? 안 덤빕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 낡은 집 사가지고 고친 다음에 비싸게 팔려고 이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샀던 것처럼 처음부터 싸게 사야지 고쳐서 제가 빴습니다. 더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경매랑 융합을 해서 뭐 제가요 이렇게 산 다음에요 더 돈 들여서요 3억짜리 시세 3억짜리를 2억 7천에 사가지고 3천만 원 들여서 3억 5천 받을 것 같죠? 3억 달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아파트도 그렇게 안 돼요. 잘 근데 단독이 지가 꾸며놨다고 해서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 평수면 다 평당 땅값이 있는데 3억 하면은 3억이지 나는 돈 투자했으니까 3억 5천 주라고 하면 안 팔립니다. 통일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멘트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제가 한둘 들어보겠어요. 맨날 들어보는데 아 역시 경매를 잘 모르는구나. 아, 경매를 모르는구나. 아, 싸게 사서 수리해서 제가 받는 것이지. 예, 그런 거지. 그거를 수리한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수리해서 깔끔하다고 돈 더 주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 평수면 같은 평수면?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 단독은 수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꺼린다, 꺼린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편견이니 수리를 안 해봐서 수리가 힘든 것이지 수리는 여러분들이 합니까? 세면 나르고 벽돌 날라요? 돈으로 하는 거죠. 돈으로.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 돈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거 엄청 좋아요. 편하고. 다 돈으로 사람 시키면 됩니다. 아, 수리도 돈으로 하는구나. 서너 명 불러놓고 야 견적 띄워봐. 그래서 그 중에 싼 데 하고 싼 데 업자를 정하면서 후려치기죠. 여기까지 해주면 내가 이 돈 줄게요.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는 그 친구랑 낯선 사람하고 5분도 같이 못 있는데 시세조사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많은 견적을 띄워봐서 그 중에 좋은 견적을 하고 견적을 낸 그 사업자랑 계속 그 협상도 하면서 공사 감독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피곤하고 복잡하다고 인식한다 이거죠. 일반인들이 다. 근데 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재밌어요. 근데 안 해보다 보니까 야 수리비 많이 들어 그럼 이 물건 꺼려. 거기에서 또 좋은 물건을 놓칩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경매 편견들이 내일 모레 설명하는 부자 마인드 외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눈이 눈입니다. 눈. 대부분 남자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벤트 잘 해주고 선물 잘 주고 그 다음에 창문도 딱 열어주고 닫아주면 우와 1등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평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편견이더라 이거죠. 편견이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야 이건 이런 거고 재개발 지역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택은 수사비 수리비가 더 들고 뭐 아까 뭐 있었습니까? 아 투자 내가 가진 돈이 적어서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아 융자는 괜히 은행한테 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또는 뭐 사람을 내보내기가 어렵고 내보내다 보니까 사람을 약탈하는 것 같고 어쩐 것 같고 요런 모든 생각들 때문에 물건 검색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한 대씩 주잖아요. 그러면 엉뚱생뚱한 걸 가지고 보배라고 가지고 다닙니다. 쓰레기 물건을 막 챙겨 다닌다니까. 왜? 실무 연수반에서도 제가 실컷 이 내용을 설명해요. 종목별, 금액별, 지역별 편견을 깨십시오. 2시간 동안 떠듭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듣지만. 실컷 떠든 다음에 주의사항 딱딱딱딱 지정해주고 검색해 오세요. 그러면 죽을 만한 물건만 골라옵니다.